지난 1996년 영국 런던에서 시작된 모터 엑스포는 올해 세계를 대표하는 4개 도시에서 열립니다. 이번 주부터 LA 다운타운에서 열리고 있는 2011 모터 엑스포는 도심 속에 펼쳐지는 무료 박람회입니다. 치솟는 가솔린 가격으로 사람들의 관심은 고연비 자동차에 몰립니다. 쉐벌레가 선보인 전기 자동차 볼트. 전기 사용만으로 90마일이 넘는 연비를 자랑합니다. 문제는 충전에 있는데 이를 위한 무료 충전 시설도 함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You charge somebody money to come into that place of business, right? So we want to use the charger as a means of drawing people into that business. So that's how we sell it to the business. We say, hey, you know, if you have a charger, everyone around you does not have a charger yet. People are going to come to you. 전기를 사용할 경우 하이브리드와 마찬가지로 환경 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많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소형차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피아트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People who like a fun, compact car, which is good on gas, environmental friendly, and fun to drive. 이번 엑스포에는 현대자동차도 신형 에쿠스를 앞세워 참가했으며 두터운 매니아층을 보유한 포드도 머스탱 5.0와 최첨단 장비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안들을 유혹하는 또 하나의 자동차는 컨버터블. 아우디의 최고급 컨버터블을 시작으로 영화에서 봤던 쉐비, 카메로와 볼보 등 따사로운 햇살을 느낄 수 있는 차종들도 함께 선보여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까지 이어지는 모터 엑스포에서는 시범 운전을 통해 다양한 차종을 직접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